일행이 있으십니까? 네, 저기... 아, 한동민 씨죠? 아,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숙양이는? 뭐해 둘이 저기서? 사진 찍어 뿌릴 준비하는 거지. 한동민, 최혜진의 남친과 극적 화해. 그들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다. 뭐 어쨌든 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렇게 협조해 준다니까. 내 입장에서의 땡큐지. 이걸 병 주고 약 주고 라고 하지? 뭐 이렇게 입까지 요란해질 줄은 몰랐어. 네가 내 인기를 아주 우습게 본 거지. 뭐 해야 돼?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라 그러던데. 그 자식이 오면 우리 둘은 형제처럼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는 너희 둘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 자식은 갈비뼈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근데 있잖아, 그 사람 못 와. 응?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수경이가 잘 못 알아들었나 보다. 미안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야, 너 아직도 나한테 복수가 안 끝났냐? 그게 아니라 진짜 올 수가 없어. 그 사람도 오해 풀고 싶어 하는데 사정이 안 돼서 못 오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줘. 왜? 왜? 그 자식 안 온다는데 뭐야? 그 자식 안 온다는데? 응? 아니야. 와요, 와요. 아니야, 온다는데? 희진이가 안 온다는데 뭐냐고. 내가 시간하고 장소 알려줬으니까 곧 올 거예요. 좀 기다려봐요, 좀. 그래? 알았어. 온다는데? 수경이가 장소 알려줬다는데? 그 무슨 소리야, 지금? 저기 오네. 너는 네 남친이라며 소통도 안 하냐? 뭐야? 미안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니요, 나와줘서 고맙죠, 저야. 일단 뭐 주문부터 하고 얘기하죠. 이건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야 대체? 신세를 어찌 갚나 고민이었는데 내가 도움될 일이 있다기에 냉큼 달려왔어. 그 친구가 나한테 애인으로 제대로 하라고 호통을 치더이다. 어째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애인으로는 열심히 해보겠어. 어디서 이딴 건 배워가지고 이거 순정만을 해서 100번 나오는 소리 짠 나타나고 그래. 오글거리게 진짜. 오글거리는 게 뭐요? 또 여기구나. 칭찬이에요. 애인 노릇 제대로 하고 싶으면 쭉 오글거리게 하면 돼요. 나 오글거리는 거 완전 좋아.